눈이 오면 개비냥들은 항상 즐거워. 개비냥은 눈밭에서 뒹굴고 이글루를 만들고 눈송이를 잡는 것을 좋아해. 눈송이를 맞으며 생각해 본 적 있어? 지금 눈을 먹어보니까 맛있고 물 같아. 눈은 물이고 얼음도 물이잖아. 오늘은 스노우 사이언스 수업을 할 것이다냥. 인어냥, 노래해봐. 추면 얼음으로 변해. 단단하니 싹해 돼. 녹일 때는 뜨끈뜨끈. 다시 물이 될 수 있어. 눈이 되기 전에 는 증기가 되어 날아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눈송이로 변하지. 와, 온도만 바꿔도 물로 정말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어. 물을 얼리면 얼음으로 변해. 인어냥은 얼음으로 얼음 조각을 만드는 것을 정말 좋아해. 야호! 지금부턴 성쌓기 시간이야. 어라! 이런! 어? 왜 얼음 조각이 붙지 않을까? 인어냥에게는 해결책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약간의 스노우 사이언스! 스노우 사이언스랑 약간의 소금이 필요해. 소금이라고? 맞아! 소금은 얼음을 녹이잖아. 얼음에 소금을 살짝 뿌리면 얼음이 녹기 시작해. 그런 다음 얼음 조각을 함께 쌓아두면 조각 사이의 물이 다시 차가워지면서 조각들이 함께 얼어붙을 거야. 진짜네? 얼음끼리 붙었어! 소금! 쌓기! 얼리기! 우와! 완전 신기해! 또 해보자! 소금! 쌓기! 얼리기! 소금! 쌓기! 얼리기! 소금! 쌓기! 얼리기! 소금! 쌓기! 얼리기! 우! 야호! 이번뿐만 아니라 소금으로 얼음을 녹이는 방법은 다른 때도 정말 유용했어. 피트와 나보냥이 이글루 안에 갇혔을 때를 기억해? 소금? 이글루에서 우릴 꺼내주려는 거야? 아님 요리를 하려는 거야? 우리 믿어, 나보냥. 될 거야. 정말 녹고 있어! 우린 자유다! 풀려났어! 영광스러운 얼음아! 와, 차갑다! 아이, 추워! 이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눈과학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되는 개비의 매직하우스를 꼭 시청하세요!